안녕하세요, 여러분. 소금입니다. 제가 오늘 홈카페처럼 음료를 좀 만들려 하는데요. 첫 번째는 냉동 망고 질리도록 오셨죠, 제 영상에서. 냉동 망고랑 냉동 얼음인데 이제 얼음은 당연히 냉동이겠지만 망고 얼음이거든요. 망고 물 얼음. 일단 사이다 부어서 일단은 망고 사이다 하나 만들 거고요. 그다음에 복숭아로 요리하는 영상 한번 찍으려고 영상을 켰어요. 한번 일단은 따르고 나서 보여드릴게요. 따랐고요. 뚜껑 닫아야겠죠? 그리고 섞어주고. 방송 보던 도중에 복숭아 어제 갖고 온 거거든요. 근데 좀 많이 상했죠? 누가 봐도.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은데. 껍질 까고 손질해서 이제 만드는 법을 좀 보여드릴게요. 설탕 한 4스푼? 6스푼이었나? 좀 많이 넣었어요. 원래 2, 3스푼밖에 안 넣었는데 이런 건 원래 좀 설탕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우유랑 섞어서 한 4스푼? 아, 우유랑 복숭아 한 4스푼? 얜 6스푼. 그리고 물이 좀 잠길 때 정도까지 넣으라 그래서 한요 정도인가? 이 정도를 넣고 잠기죠, 어느 정도? 조금만 더 넣읍시다. 조금 더 잠기게. 살짝 잠기게 했는데, 이 정도? 넣고 이제 끓여, 중불로 끓이래요. 이 정도? 냄비가 조금 더러워 보이지만, 오래돼서 그래요. 여러분, 깨끗한 냄비 쓰세요. 엄청 쉽대요. 중불에서 한 10분? 5분? 적도 적당히 끓이고 설탕 넣고, 끓는 물에 넣어야 되는데, 끓기 전에 넣었네? 몰랐어가지고. 해가지고, 식으면, 살짝 식혀서, 통에 담아놓고 이제 꺼내서 복숭아 통조림처럼 먹으면 된대요. 제가 완성본까지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만들고 나서요. 이거는 여러분한테 안 보여드린 건데 손질하면서 껍질 싹 까삭 아 이렇게 말을 더듬어 껍질을 싹싹 씻어가지고 넣고 약간 물로 터져갖고 좀못 먹는 약간 그런 느낌의 복숭아 그러니까 짜투리를 모아가지고 사이다에 담근 거예요. 시원하게 담궈놔서 이제 맛 먹을 만할 것 같거든요. 복숭아랑 사이다 조합은 괜찮지 않을까요? 이게 넘칠 만큼 많이 있어가지고 따를 때좀 그럴 수 있거든요. 깨끗한 텀블러니까 여기다 따라서 마실게요. 이거는 안주처럼 그냥 야식으로 꺼내서 먹으려는 소세지예요. 뭐가 묻었네. 식탁 좀 닦을게요. 식탁 왜 닦아도 닦아도 더러워지는가. 마셔보자. 시원하게. 가죠? 망고물로 만든 얼음 막 되게 잘 부서지거든요. 바삭바삭 하고. 보실래요? 아니면은 이빨로 씹으면 엄청 잘 뿜어져요. 그쵸? 그리고 성공인 게 복숭아 맛이 좀 나요. 껍데기인데도 안에 복숭아 조금 들긴 했거든요. 그 상태 좀안 좋은 애들. 이렇게 건져서 먹어도 복숭아 향기가 살짝 나는 느낌? 씹는 재미도 있고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근데 제가 만든 음식 이름이 복숭아 넥타라고 해서 통조림 같이 만드는 거거든요. 팡크 통조림 막 이런 거. 복숭아 통조림 많이 드셔보셨잖아요. 그거 만든 건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그거 손질하고 남은 걸 사이다 담근 거예요. 사이다에다가 껍데기랑 버리지 않기 위해서 상태 좀안 좋은 복숭아 넣어서 사이다 담궈서 먹는 거고 넥타는 냉장고에 넣어놨으니까 좀 차갑게 됐을 건데 지금쯤 내일 한번 한대 괜찮을 때 제가 먹어보려고요. 먹고 리뷰할 거고 이건 편의점에서 사왔던 핫바인데 유통기한 지나기 전에 얼른 먹어 치우려고요. 맛있어요. 맛있어. 치즈 맛. 굿. 잘 어울리는 생각보다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은근 잘 어울리는 조합이다. 꿀조합. 맛있어. 야식 맛있게 먹고 좀 그러려고요. 맛있다. 카메라 잘안 잡혀. 됐다. 잘 보이시죠? 맛있어요. 제가 두 번째로 만든 복숭아 우유인데요. 그냥 만들기 쉬웠어요. 우유랑 복숭아 썰어가지고 담궈서 설탕이랑 같이 담궈 놓은 거거든요. 근데 전 달고나 먹는 느낌? 달달한 복숭아 맛이는 설탕 맛이 좀 나긴 하는데 설탕을 넣었으니까 당연히. 근데 뭔가, 식탁이 좀 더러워가지고 손으로 닦으면 안 되는데. 급하게 하느라고. 이따가 제가 손 씻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보기 좀 지저분하실까 봐 어쨌든 간에
복숭아 우유를 먹는데요. 이렇게 담가놨던 거거든요. 며칠 하루 이틀? 원래 이렇게 오래 놓는 거는 안 되는데 귀찮다는 이유로 안 먹었다가 먹는데 되게 맛있습니다.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맛이. 얼음에 시원하게 여름에 한번 이렇게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과육도 그대로 씹히고 딱딱한 복숭아인데 우유 때문에 좀 부들부들해졌어. 부드러워졌어. 또 달고나 커피 같은 맛. 거의 커피만 빠진 듯. 우유 설탕 맛. 맛있습니다. 복숭아도 과육 있어서 맛있고 중간중간 복숭아 맛도 나고 우려져갖고 복숭아 물 맛도 나요. 과육 맛도 나요. 맛있어. 라면인데 지금 이걸 보여드릴 게 아니고요. 망고, 냉동망고 남은 거에 사이다 담가 놓은 건데, 이거 마시려고 해요. 얼음도 갖고 왔거든요. 마셔보고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맛이 어떨까요? 이게 메인은 아니지만, 그냥 하는 김에 다 한번 한꺼번에 해보는 거예요. 봤는데, 시원하고 엄청 새콤해요. 그, 망고 맛이, 약간 새콤한 망고 맛 있잖아요. 그 맛이고. 냉동망고지만 이제 해동이 좀 많이 된 상태로 얼려놓던 거를 이제 해동시킨 상태로 사이다에 담궈놨던 거잖아요. 그래서 망고 맛이 확실히 나는데 사이다 덕분에 약간 좀톡 쏘는 맛으로 변했다, 망고가. 근데 새콤달콤한 거 좋아하는 분들은 잘 드실 것 같고 맛있어요. 맛이 없을 수 없는 맛이죠. 라면이 저녁인데 먹으면서 먹으려고 꺼내왔고요. 맛있게 잘 먹으려고요. 굿. 맛있어요, 진짜. 오늘 소개해드릴 음식은 이거였어요. 메인 메뉴거든요, 드디어. 한 손으로 열기 힘들어서 잠깐만 열고 올게요. 짠! 생긴 게 조금 징그럽게 생긴 느낌이긴 한데, 복숭아를 끓여가지고 설탕물에 담그는 약간 조림 느낌? 절임? 조림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거를 복숭아 넥타라고 해서 복숭아 통조림처럼 먹는 거래요. 제가 한 3회 정도 안 먹었거든요, 담가놓고. 그래서 완전 물렁물렁한데, 숙성을 좀 시켜놨거든요. 맛이 어떨지 궁금한데 오늘 먹어보겠습니다. 헐, 진짜 짱 맛있어. 찐텐 목소리 나오는데요? 가라앉은 목소리였다가 갑자기 너무 맛있는데 이 소리가 막 나오는데요. 미쳤다. 너무 맛있어요. 시중에서 파는 황도 목숭아 같은 맛 나요. 진짜 맛있어. 생각보다 제일 맛있고요. 설탕 좀 많이 넣었는데 그러게 잘한 것 같아. 이거를 이런 팥빙수에 올려 먹을까요? 과일 빙수로? 그래도 될것 같아. 왜냐면 팥빙수를 이거 먹으려 사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생각보다 아주 잘 됐어. 부드럽고 빨리 먹어 치워야 돼요. 근데 이런 거는 3일 정도 담가놨는데 오늘 다 먹어 치우려고요. 살찌겠다. 근데 너무 맛있어요. 진짜 부드럽고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세요. 저 이렇게 잘 될지 몰랐거든요. 아니, 생각보다 너무 잘 됐어. 복숭아 통조림이야, 그냥. 와, 꼭 드셔보세요, 여러분. 특히 말랑 복숭아. 딱복 말고, 물복으로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보세요. 아니, 약간 살짝 딱딱한 것도 괜찮겠다. 담가놓으면 이렇게 물렁해지거든요, 끓이고. 그냥 복숭아 통조림 맛이에요. 더 말할 거 없어. 근데 통조림 중에, 백도 통조림 중에, 아, 황도 통조림 중에, 진짜 맛있는 통조림 있잖아요. 딱그 맛이거든요. 맛 설명은 딱이 정도면 끝나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복숭아 넥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꼭 만들어 드셔보세요. 짱 맛있어요. 빙수에 드셔도 될것 같아. 근데 저는 이거밖에 없어. 아이스크림밖에 없어가지고 따먹는 젤리도 제가 갖고 왔는데 팥빙수에 싸먹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팥빙수 그냥 이거는 제가 맛나게 먹으려고 사온 거라 이왕 사온 김에 어제 사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올려봐 먹어보려고 갖고 왔는데 아 콧물 나 갑자기. 아무튼 먹으려고 사온 김에 이게 또 만들어졌으니까 오늘 먹는 김에 꼭 올려서 먹어보려고 갖고 왔습니다. 근데 얼음이 안 녹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같이 먹는 모습을 보여드릴 순 없을 것 같거든요. 조금 녹일까요? 됐다. 되네. 많이 안 녹아갖고 안 괜찮나 싶었는데 되네. 한번 같이 먹어볼까요? 이만큼이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부셔갖고 먹어볼게요. 한번. 떡이랑 얼음이랑 제대로 복숭아랑 해가지고. 생각보다 진짜 맛있다. 팥이랑 잘 어울려. 이게 녹아요. 이거 살살 녹아, 진짜. 또 설탕 맛도 나는데, 부드러워서 살살 녹는다. 달디다인데, 달디단 반장객 마냥. 언제적 유행이야. 지난 얘기지만.
얼음 시원함이랑 잘 어울려가지고 진짜 맛있습니다. 추천, 왕 추천. 내가 만든 거지만 진짜 5점 만점에 한, 아 10점 만점에 7점 정도 될 것 같다. 5번가 그거 한 5.6, 해서 6점 정도? 많이 좀 8점? 적게 주면 한 5점? 4점? 이 정도, 그 정도 맛이다. 맛있어요. 근데 5점은 솔직히 너무 적고 한 8점에서 9점 정도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맛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드셔보세요. 그럼 오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 짧은 영상이지만 찍어봤습니다. 그냥 여러분도 한번 좋은 정보도 얻어보시고, 얻어보신다니까 말이 좀 이상해. 정보도 받아가시고 들어보시고 뭐라고 해야 돼. 만난 정보를 같이 공유하면 좋잖아요. 그리고 또 저도 영상 올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신기한 음식도 모르셨던 분들은 알게 되시고, 알게 되고 그러면은 일석이조다. 그거 진짜 맛있어갖고 공유하고 싶은 맛이에요. 궁금해서 한번 영상 찍어봤는데 찍고 나니까 공유할 만큼 맛있는 맛입니다. 그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럼 진짜로 안녕. 뿅.